진짜? 이름도 틀린다고? 본 시험 중 최악이야. 흠, 펜이 고장났네. 잉크가 떨어졌나 봐. 흔들어야겠다. 아, 없었던 일로 해야지. 대신 이걸 써야지. 이런. 아, 주워야겠네. 주웠어? 어디까지 했더라? 아? 펜이 어디로 갔지? 바로 여기 있었는데? 멀리 안 갔을 텐데 이 시험을 어떻게 채점하지? 잠깐, 내 믿음직한 글루건 딱 필요하던 거야. 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지. 반지를 가져와서 풀을 바르고 지우개를 붙일 거야. 다음 빨간 풀이 필요해. 그걸로 애플을 그릴게. 다음 말려줘. A도 만들었어. 근데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아. 채점 시간이야. 넌 F. 이건 A. 놀라운걸.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어. 진작 생각해낼걸. 끝. 얘들아, 성적 나왔어? 뭐야? 내 펜! 아, 이런! 무슨 일이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전부 나오미 생각이었어요. 야, 조용히 해! 너무 화난다. 잠깐, 반지가 있으니까. 됐어, 잊어버려. 손톱 길러야겠다. 이 색 맘에 들어. 그래서 수업은요? 아, 맞다. 깜빡했네. 괜찮아요. 기꺼이 기다릴게요. 오늘이 첫날이거든. 알 것 같아요. 이 연필 가져가. 이제 그려. 아, 이거 필요 없는데요. 우리 연필을 쓰면 돼. 그게 훨씬 더 재밌어. 아, 난 펜으로 할게. 아, 이 색 예쁘다. 귀여운 하트부터 시작할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보자. 지워야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정말 멋질걸. 지우개를 조금 잘라서 부분을 제거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런 다음 물감 팔레트에 누를 거야. 스탬프 같지? 마음에 들어. 와, 저거 좀 봐. 너무 예뻐. 난 끝이야. 머리할 시간이 생겼네. 이 수업 진짜 좋아. 와, 완전 똑똑한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펜 뚜껑은 못 자르잖아. 이런. 아우, 내가 한 짓을 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잠깐, 알 것 같아. 고데기 좀 빌려줄래? 응? 어, 알았어. 고마워.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작은 사각형 폼. 완벽해. 해보자. 폼에 고데기를 쓸 거야. 다음 펜 뚜껑에 올려놓고 구슬을 누를 거야. 이러면 폼이 움푹 들어갈 거야. 그 주위를 잘라줘. 다음 접착제층을 얇게 발라. 반짝이 폼으로 하트도 만들었어. 펜 뚜껑도 폼으로 감쌌어. 말랑말랑해. 와, 펜 멋지지? 다른 펜들도 똑같이 해볼게. 진짜 재밌어 보여. 야, 나오미. 뭐? 이것 좀 봐. 뭘 보란 거야? 내 펜이 분명... 아, 어디로 갔지? 믿을 수가 없네. 아, 그거 내 건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깔끔한 책상이 좋아. 잘 되고 있어. 다음 나뭇잎을 그릴게.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 난 그림에 소질이 없어. 나오미는 쉽게 그리던데. 잘난 척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래. 잠깐, 스티커를 깜빡했네. 공책이 좀 밋밋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볼만해. 먼저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 웃는 얼굴을 그려. 눈부터 그려볼게. 행복해 보이는 녀석이야. 다음 잘라내. 이제 정사각형 베이킹 종이 위에 놓아줘. 다음 테이프로 덮어줘. 펴줘. 주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주위를 잘라. 좋아. 근데 더 필요해. 진짜 멋져. 딱 필요하단 거야. 베이킹 종이를 떼어낼게. 이제 공책에 붙일 수 있어.
이 개구리 너무 귀엽다. 벌써 더 좋아 보여. 그리고 너무 쉬웠어. 와! 쉿! 나오미! 응? 우와! 줄리, 그거 끝내준다! 스티커 좀 줄래? 안 돼! 뭐? 제발, 제발! 나 그만 안 할 거지. 됐어. 좋은 걸 할 수가 없네. 진심이야? 스티커 반쪽? 다들 집중해. 아, 알겠다. 저 부채를 보니 생각이 났어. 공책이 필요해. 몇 가지 손봐야지. 반원 모양으로 자를게. 다음 풀을 바를 거야. 표지를 코팅해야 해. 다음 펠트를 붙여. 이제 더 작은 흰색 조각을 붙여. 마지막으로 빨간색 조각이야.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검은색 펠트를 눈물방울 모양으로 잘랐어. 이건 씨앗이야. 다 됐다. 내 수박 공책. 어? 알아. 인상적이지? 괜찮은 것 같아. 질투해도 괜찮아. 와, 굉장해. 자세히 봐야겠어. 그냥 공책인데. 에헴, 이리 줘. 내가 수박을 좋아하거든. 근데 방금 무슨 일이지? 뭐, 내 컬렉션에 넣을게. 여기 덥나? 좀 식혀야겠어. 좀 낫네. 나 이 수업 싫어. 이제 잘난 척 못하지? 좋아, 얘들아. 시험 시작. 어려울 거야. 시작해도 돼. 해보자. 오, 이거 어렵네. 아, 연필 어딨지? 보통 여기 있는데? 이상하네. 아니, 확실히 없어. 저기, 누구세요? 됐어. 이런. 문제인니, 줄리? 좋아, 가방에서 펜 좀 꺼낼게. 여기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귀엽긴 한데 필요 없어. 책상 바꿔도 돼요. 아, 이걸 찾고 있었는데. 운동해야지. 살이 너무 쪘어. 흥. 아니, 이게 어떻게 정상이야.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야하. 아니야. 사실 이건 나중을 위해 보관해야지. 이럴 시간 없어. 아하. 뭐야? 이거 너 거야? 아, 처음 보는 건데. 아, 맞다. 응, 내 거야. 미안. 줄리, 뭔데? 뭐 보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소리야? 저 고무 가져갈게. 딱 필요했던 거야. 고마워. 무슨 일이지? 저거 거미야? 아, 저리 치워줘. 고무줄을 공책에 둘게. 풀로 고정할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펜을 밀어 넣을 거야. 펜 옆에 풀을 한 번 더 바를게. 반짝이 접착제를 썼어. 더 멋져 보이거든. 다음 학용품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어. 자랑, 컴퍼스 같은 것도. 필요한 모든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야. 더 이상 잃어버리지도 않을걸. 다 한 곳에 있어. 정말 편리해. 이것 좀 봐. 혼자 만들었어. 줄리! 이런, 시험 맞다. 깜빡했네. 거미 너무 징그러웠어. 빨리 시험 끝내야겠어. 시간 다 됐어. 펜 내려놔. 시험지는 내가 챙길게. 휴, 딱 맞췄다. 어? 벌써 끝났어? 근데 겨우 시작했는데. 그거 이리 줘. 아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줄린 낙제인가 봐. 실망이야, 줄리. 근데 내 공책 봤어요. 새 휴대폰 케이스 마음에 들어. 와, 알아.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우와, 나도 볼래. 와, 완전 부러워. 네 케이스는 어떤 거야? 내 케이스는 별거 아니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와, 전화 왔다. 가야겠어. 와, 마음에 들어, 줄리. 안녕. 오늘 일진 좋은데. 휴, 저기서 나와서 기뻐. 안녕, 나오미. 안녕, 레오. 너한테 줄 게 있어. 너만을 위해 땄어. 네가 가져가줘. 이런, 고마워. 정말 좋아. 잠깐만, 레오, 바로 이거야. 이것들을 베이킹 페이퍼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줘. 쫙 펴줘.
다음 꽃주의를 잘라. 다음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줘. 그리고 휴대폰에 붙여. 이제 나머지도. 와, 밝고 화려해. 에헴. 어? 저거 뭐야? 내가 더 인기 많아야 하는데. 이젠 아니지. 나도 하나 만들어줄래? 제발. 뿅 아랫부분에 물을 얼리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을 빼냅니다. 이제 물감을 준비하세요. 그럼 작업을 시작해보죠. 얼음 위에 바로 물감을 발라보세요.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용하시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감이 소용돌이를 그릴 거예요. 색깔들은 섞이기 시작하고요. 여러 색을 계속해서 겹겹이 칠해주세요. 빠져들 것 같죠? 근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결과물이 정말 멋지죠?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뭐죠? 이 예쁜 무지개야. 괜찮아, 박수 안 쳐도 돼. 해볼래? 좋아. 잠깐, 펜이 없어. 이거 재밌겠다. 오, 나오미의 펜들 좀 봐. 야, 친구야. 안 돼, 내 펜은 안 줄 거야. 야,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아우, 짜증나. 좋아, 이거 가져. 아, 고마워. 잠깐, 가위로 뭘 해야 되지? 이제 무지개 만들어도 되겠지? 공책 표지를 색칠할 거야. 구석에서부터 칠할게. 다른 색을 쓸게. 색이 합쳐지도록 할 거야.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어. 다음, 투명 테이프로 페이지를 덮어야 해. 그런 다음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칠해. 고르게 칠해줘. 이제 말려. 다음 지우개로 페인트를 긁어내. 페이지 전체에 대각선을 그려줘. 그러면 밑에 있는 색이 드러날 거야. 와, 좋다. 오, 멋져.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라. 난 저런 건 못해. 생각 좀 해야겠어. 난 창의성이 부족해. 잠깐! 머리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볼 만하잖아. 좀 더 필요해. 어, 여기 초록색이 있네. 다른 색은 더 없나? 괜찮니, 줄리? 아, 금방 올게요. 교활했어. 근데 필요한 건 다 구했어. 와, 잘하네. 글루건이 필요해. 공책 모서리에 접착제를 조금 바를 거야. 그런 다음 머리끈 일부를 붙일게. 계속해서 다른 색을 붙여줘. 노트북을 덮을 때까지 반복해줘. 와, 이거 좀 봐. 무지개 같아. 어때? 예쁘지? 와, 어떻게 한 거야? 마음에 든단 뜻이야? 와, 다 했구나. 정말 쉬웠어요. 색의 대비가 마음에 드네. 우와, 멋져. 내 털실과 똑같은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더 있었는데? 줄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깐, 줄리, 어디 가는 거야? 아, 어쩌겠어. 우와, 물감이 참 예뻐. 플라스틱 시트를 위에 대고 눌러.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현대미술 작품 같아. 다른 걸 시도해보자. 이 창문 닦기로 물감을 종이 위에 퍼뜨려. 벽에 걸어야지. 물결 무늬는 어때?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물감 방울을 쓰자. 위에 플라스틱을 문질러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밀어. 방법이 정말 다양해. 그림이 모두 달라. 갤러리를 열어도 되겠어. 부자가 될 거야. 너무 심심해. 무슨 소리? 간식 시간이야. 좀 더 재밌게 해보자. 던져. 온다. 성공. 알아, 놀란 거. 너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 이거 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내 눈. 네가 뭐라고 했더라? 계속 연습하면 될 거야. 오늘은 무지개를 그려. 잘 그려야 돼. 무지개 좋아. 난 색깔이 싫어. 쌤통이다. 얼른 시작해야지. 무지개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게 있어. 뭐 하는 거야? 정말 괴짜야. 애니, 뭐 하고 있니?
어서 시작해. 꼭 해야 한다면 난 검정만 써요. 아, 얼른 끝내버리자. 정무지개를 원한다면 그릴게요. 최고의 무지개가 될 거야. 다 했어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어때요? 우리 학교에 예술가가 있었네. 너는 어때, 애니? 짜잔. 괜찮아. 박수는 사양할게. 너 무지개 본 적 있니? 이 수업 정말 싫어. 난 무지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그 펜을 줘. 펜을 무지개 색깔로 정렬해. 그 다음에 글루건을 써. 펜을 모두 붙이는 거야. 글루가 마르기를 기다려. 이제 그림을 그려. 종이 위에 펜으로 칠해. 아치 모양을 만들 거야. 우와, 보기 좋은데? 색이 잘 섞이고 있어. 그림을 그리는 쉬운 방법이야. 좋아, 이거야. 하지만 아직 더 있어. 검은 펜으로 플라스틱 커버 위에 무지개를 그렸어. 무지개 없다? 있다. 정말 멋지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오, 다시 보여. 무슨 마법 아니야? 우와, 대단해. 이제 다 끝났어. 잠깐만, 너 색깔 있는 셔츠 입고 있잖아. 검정색만 좋다며. 뭐?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말하면 가만 안 둬? 절대 말 안 해. 휴,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 유니콘이 최고야. 우이! 됐어. 이제 우리 거라고. 휴. 짐을 싸볼까? 장난감은 여기 넣어. 이건 버려야지. 나도 시작해야겠네. 우와, 물건이 엄청 많구나. 소피아, 네 건 네가 챙기렴. 낮잠 시간이다.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이면 빡사나 끝. 엄마, 나도 끝났어. 테이프 좀 줘. 여기 있단다. 어떻게 뜯지? 끈적해. 소피아, 괜찮니? 이런. 엄마, 나 좀 도와줘. 움직이지 마. 됐다. 아프겠네. 됐다. 고마워. 다시 짐을 싸볼까? 잠깐만. 이거 유용하겠는데? 이 꿀팁을 알면 테이프를 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시고 잘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줍니다. 이제 됐다. 엄마, 여기! 테이프를 박스에 붙이고 케이블 타이를 써서 끊는 거야. 네가 해볼래? 우와, 책임감이 느껴지네. 엄마! 내가 다 끝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지? 문제가 생겼어. 도와주라. 숙제 거의 다 했어. 이 그림은 정말 멋질 거야. 정말? 보여줘. 안 돼요. 아직 그리고 있어요.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 정말 예뻐. 어때요? 그건... 뭐니? 감자야? 잠깐, 눈을 찡그리면? 이제 알겠어. 오리구나. 네? 아니에요. 알았다. 자세히 봐야 돼. 아주 아주 자세히. 이제 분명해. 레몬 맞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어렵네. 이게 뭐지? 정말 몰라요? 알지, 이건 바나나야. 됐어요. 미안해, 근데 뭐니? 피카츄예요. 그래? 큰일이네. 무슨 점수를 받았을까? F? 최악이야. 정말 속상해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피카츄를 여기 놓고 연필을 깎아야 돼. 연필 깎이를 꼭 사야지. 아, 됐다. 연필을 하나 더 준비해. 고무줄로 둘을 묶어. 다른 쪽도 똑같이 할 거야. 이제 그림 윤곽선을 그려. 선을 그대로 따르면 돼. 두 번째 연필이 빈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거야. 그냥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자, 멋있지? 이건 필요 없어. 이제 색을 칠해. 어때 봐? 우와, 완벽해요. 고마워요, 엄마. 학교 가야지. 지각하면 안 돼. 좋은 하루 보내. 가서 A 받아와. 어, 이런. 에바, 기다려. 정말 배고파. 간식이 필요해. 선생님이 바빠. 지금이 기회야.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 아래 간식을 숨겨뒀지. 아, 여기 있어. 서둘러야 돼. 들키면 선생님이 화낼 거야. 그거 사탕이야? 입어? 모른 척 하세요. 아무것도 못 본 걸로요. 뭐야? 어떻게 감히? 날 멈출 순 없어요. 역겨워, 에바. 나도 정말 창피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야지. 아직도 더 먹고 싶어. 다행히 이 집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숨겨야 되는데. 연필꽂이에 두자. 괜찮아.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거야. 정말 맛있어. 이게 필요했어. 입 벌려. 정말 고마워요. 잠깐 이상한데. 손이 세 개야. 아! 안녕 에바. 집은 금지야. 내 말 들려? 잘 들려요. 하지만 도넛 금지라고는 안 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취소. 너네가 보고 있어? 괜찮아. 내가 더 똑똑하거든. 아하! 잡았다. 왜요? 그냥 가려워서 그랬어요. 뭔가 수상해. 아주 영악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 이 마네킹이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메이크오버를 하자. 좋아. 딴 데 보고 있어. 내가 찾던 거야. 나 먹을 자격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운 도넛이야. 핑크 프로스팅이랑 스프링클. 예술 작품이야. 도넛? 그거 먹지 마. 경고했어? 안 돼! 잠깐, 대머리예요? 이리 줘. 불공평해. 먹지 마세요. 이건 와. 당장 해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안 돼. 알았지? 이제 채점해야지. 좋아. 잠깐. 멋진 생각이 있어. 우선 작은 원을 두 개 그려. 그리고 둘을 합쳐. 위쪽 절반도 똑같이 해. 다음은 물결 무늬를 그릴 거야. 전체에 걸쳐서 그려야 돼. 위쪽 절반도. 연필 스케치를 하고 나서 펜으로 다시 그려. 그러면 눈에 더 잘 띌 거야. 스케치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실수 없이 그릴 수 있어. 지금 망치면 안 돼. 진짜 도넛 같아. 지우개로 연필 스케치를 지워. 그리고 색을 칠해. 물결선 안쪽만 칠하는 거야. 이건 프로스팅이야. 군침 돌아. 다음은 도넛을 칠해. 진한 오렌지색을 쓸 거야. 수정펜으로 스프링클을 그려. 프로스팅 위에 살짝 그려. 그 다음에 음영을 추가해.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면 돼. 스프링클도 똑같이 해. 이러면 더 사실적으로 보여. 이거야. 이제 다음 단계. 바꿔치기를 해야 돼. 넌 내 거야, 도넛. 그림을 상자 안에 넣어. 어? 누구야?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왜요? 뭐 잘못했어요? 책 읽고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너 조심해. 책이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 도넛 숨기기에 아주 좋아. 서둘러.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 드디어 다 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잠깐, 이게 뭐야? 도넛이 아니잖아. 속았어. 에바! 셀피! 정말 귀여워. 수업에 늦은 건 아니겠지? 아, 너무 귀여워. 저기 봐, 케빈이야. 세상에, 나 어때? 안녕, 케빈. 여기야. 거기 있구나. 너 찾고 있었어. 우와, 정말 멋져. 우린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우리 애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상관없어. 다들 예쁠 거야. 잠깐, 이게 뭐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겠지. 나 갈래. 난 또 혼자네. 에바, 이것 좀 봐. 정말 웃겨. 안 봐도 돼. 무례하네. 에바, 여기 있구나. 아이스크림 먹어. 싫어. 안 먹어.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싫어. 가. 다 녹겠어.
좋아, 다시 해보자. 케빈은 가버렸네. 잠깐. 이걸 써야지. 우선 종이로 원을 잘라내. 그리고 얼굴을 그려. 웃고 우는 이모지를 그릴 거야. 클래식이지. 이제 노란 원과 핑크 원이 필요해. 이모지 위에 올릴 거야. 위에 있는 원을 하트 이모지로 장식해. 정말 귀여워. 이거 봐. 이제 두 개의 원을 더 추가해. 또 하나의 이모지를 그려. 이번엔 슬픈 얼굴이야. 귀엽네 꼬마야. 그 위에 분홍 원을 붙여. 뒤집어서 막대를 붙일 거야. 난 행복해지고 싶어. 에바, 이거 봐. 또 뭐야? 이게 네 표정이야. 그 찡그린 얼굴을 미소로 바꾸자. 정말 웃겨. 이건 내 기분이야. 널 사랑해. 넌 내 절친이야. 창피하게 왜 그래? 그래, 알아. 그래도 재밌잖아. 맞아. 미안해, 에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잠깐, 저거 보여? 세상에, 넌 정말 재밌어, 케빈. 내 타입은 아니었어. 네가 만든 거야? 너무 많아. 몇 시지? 어머나. 자, 수업 시작 준비됐니? 아닌 것 같군. 좋아, 시작하자. 여기 있는 컴퍼스를 사용해서 칠판에 있는 것과 같은 원을 그려. 어서 나와서 가져가. 얼른 시작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다들 하나씩 가지고 그려. 내 건 없잖아. 뭐야? 자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최악이야. 방법이 없어. 원을 어떻게 그리지? 내가 가진 건 이 자뿐인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 어떻게 원을 그려? 뭐야? 쟤는 컴퍼스 쓰는 법도 모르네. 정말 짜증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정말 싫어. 와, 쟤도 못하네. 난 알지. 그냥 열어서 그리면 돼. 성공이야. 어쩌면 이 자로 될지도 몰라. 이걸로 이렇게. 안 되겠어. 전혀 안 돼. 자 없이 그냥 그려볼까? 이것도 아니야. 제발 자. 도움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인치마다 자에 표시를 해. 끝까지. 좋아, 이제 표시한 곳에 구멍을 뚫는 거야. 완벽해! 한번 해보자. 자를 대고 구멍에 연필을 꽂아. 그리고 돌리면 돼. 팔을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완성해. 됐다! 성공이야! 어머나, 완벽한 원을 그렸네. 잠깐, 컴퍼스 가져오신 거예요? 이럴 수가. 좋아, 얘들아, 시험 보자. 컨닝 쪽지는 다 내놔. 좋아, 이리 줘. 숨길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 잠깐, 방법이 있지? 내 쪽지를 숨겨야 돼. 귀걸이로 전화기의 이 부분을 빼는 거야. 이 작은 컨닝 쪽지에 공식을 적어놨지. 종이를 더 작게 접어. 이제 전화기 안에 넣으면 감쪽 같아. 좋아, 이제 전화기를 옆에 두고 시험을 보는 거야. 전화기 줘봐. 확인해야겠어. 이상 없네. 자, 여기. 좋아, 선생님이 갔어. 이제 쪽지를 꺼내자. 난 똑똑해. 이제 컨닝을 하자. 난 천재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언제 끝나냐? 아, 맞다.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요. 케빈이요? 케빈이 뭘 했는지 알아요? 난 다른 데 가야겠다. 잠깐, 풍선이 맞네.
풍선을 써볼까? 해보지 뭐. 풍선은 여기 두고 좋아하는 매니큐어도 준비했어. 색이 예쁘네. 그리고 붓을 병에다가 담근 다음에 풍선 위에 매니큐어를 칠해줄 거야. 약간 번지게 칠한 다음에 다른 색도 발라줘야지. 그리고 파도 무늬를 만들어서 색을 잘 섞으면 돼. 그리고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손톱 끝으로 살짝 눌러주면 매니큐어가 내 손톱으로 쏙!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우와! 멋지다! 돈 받고 해줘야겠네. 네일샵은 올 일 없겠어. 내 손톱 어때? 걔가 뭐 입었는지 봤어? 대박! 어?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해줘! 돈은 얼마나 필요해? 다 가져! 비법이 뭐지? 풍선 때문에 안 보이네. 자, 숙제를 시작해볼까? 어? 내 펜이 왜 이러는 거지? 잉크가 없잖아? 맨날 이래. 참나. 자, 소피아. 루나 왜 그래? 펜이 안 나와서 하나만 빌려주라. 응. 분명 여러 개 가져왔을 거야. 여기 있을 텐데. 이건 펜이 아니고. 잠깐만. 어? 분명 가져왔는데. 짐이 엄청 많네. 정리 좀 하고 살아야겠다.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내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걸. 먼저 고무줄을 늘려서 폴더에 씌워주세요. 몇 개 더 씌워줄 겁니다. 이제 모든 물건을 고정할 수 있어요. 안에도 공간이 있고요. 모두 한 곳에 모여있으니 찾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멋지지? 여기 펜 가져가. 어? 뭐라고? 고마워. 신난다.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시험 엄청 지루하네. 난 아닌데. 범생이 같긴. 어디 장난 좀 쳐볼까? 뭐 하는 거야? 이 문제 완전 쉬운데? 빨리 나가고 싶다. 어? 잠깐만. 소피아! 왜 그러는데? 이거 봐. 이 펜을 내 소매에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짠! 완전 신기하지? 우와! 마법 같다! 나도 해볼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마술사는 트릭을 밝히지 않는다고. 좀 더 문질러야 했나? 보자. 안 되네. 알았다!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겠어. 아, 중력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니까. 알았다. 다시 해봐야지. 마술 아니잖아. 그러던가. 얘들아, 조용히 해. 네. 딱 걸렸네. 소피아, 보고 있다. 저 문제 푸는 중이에요. 이게 마지막 경고다. 어? 내 펜이 어디 갔지? 이번 시험은 망했다. 드디어 집에 왔군. 오늘 날씨가 최악이네. 우산은 이제 내려놔야지.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손전등이 있어서 다행이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일이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 음료수병을 사용해봐야겠어. 시작해볼까? 이번 꿀팁에는 빈 음료수병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병의 위와 아래를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병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병 하나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병을 안에 또 넣어주세요. 비 오는 날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지. 안녕, 소피아. 오늘 날씨 완전 대박이지? 비가 엄청 와. 어? 안 돼! 어? 왜 그래? 이걸 써봐. 병을 이렇게 우산 위에 씌우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안에 빗물이 고이게 되거든. 자, 여기. 우와, 이거 유용한데? 조심해! 미안. 손전등 가져와야겠다.
최악이야. 공부하기 싫어. 이 공식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포기할래. 난 못해. 그게 뭐야? 인형이지. 나랑 같이 놀래? 미안, 안 돼. 공부랑 숙제가 너무 많아. 그냥 자고 싶어. 너무 피곤해. 어머나, 깜빡 졸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여기 어디야? 이건 최악의 점수야. 공부하다가 잠들었어. 시험 망했다. 안녕, 내 풍선 어때? 나랑 놀래? 봤지? 내가 끈을 매서 풍선이 안 날아가. 이거 쓸만하겠어. 풍선과 마커를 준비해. 공식을 적을 거야. 이제 풍선 바람을 빼. 좋아, 작아졌어. 위에 테이프를 붙여. 풍선을 잡고 조심해서 테이프를 떼어내. 마지막으로 손톱에 이 테이프를 붙여. 딱 맞아. 좋아, 이제 수학시험을 보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정말 똑똑해. 컨닝하는지 보자. 컨닝 쪽지는? 좋아, 자세히 보자. 손전등이 필요해. 나보고 입 크게 벌려. 좋아, 잘했어. 컨닝 안 하는구나. 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최고야. 다 들어오셨나? 풍선으로 놀아볼까? 오, 멋지네. 아하, 이걸 찾고 있었는데. 한번 터뜨려볼까? 난 서부 최고의 칼잡이지. 또 보자. 생일 축하해. 야, 찌르겠다, 찌르겠어. 줄 게 있어. 아, 그래. 세상에. 우와, 풍선이 잔뜩이잖아. 어? 아니, 자동차인데? 참나, 됐다. 부릉, 부릉. 난 풍선이 더 좋아. 그래? 그래도 이거 너 가져. 최악의 생일이야. 저런 건 관심도 없는데. 엄마,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저리 가. 엄마 바쁘다. 아, 이렇게 하자. 엄마, 이것도. 뭐야? 음료수병에 식초를 붓고. 이 정도면 됐다. 깔때기로 풍선에 베이킹소다를 넣는 거야. 이건 이제 필요 없고. 풍선을 병목에 씌워주면 식초가 베이킹소다랑 섞여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와, 거품이 보글보글. 풍선을 불 필요도 없어. 이제 매듭을 묶어주면 자스민이 엄청 좋아할 거야. 나머지도 해줘야지. 이것 봐. 잘했네. 잠깐, 차 대신 이걸 가져가. 쇼핑 좀 데려가야겠네. 자스민, 이거. 와, 고마워. 완벽해. 인형도 있어. 최고의 생일이야. 고마워. 들어오렴. 네, 무슨 일이시죠? 네, 앉으세요. 어머니, 이게 소피아 공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 잠깐, 전화가 왔네요. 소피아, 정말 실망이다. 잠시만요. 드디어 갔군. 한판 할래? 뭐? 한판 하자고. 연필 가져와. 진짜? 오케이. 안 되겠는데? 어디 보자. 여기 분명 쓸만한 게 있을 텐데. 공책 위에 테이프를 한 줄 붙여줍니다. 다른 테이프도 한 줄 더 붙이세요. 그리고 가로선도 두 개. 이제 클립이 필요합니다. 또 집게도 필요해요. 시작해볼까요? 자, 네 차례야. 우와, 재밌겠다. 내 클립은 여기 둬야지. 그래. 잘 막았네.
마음이 진진한데? 안 되지. 우와! 내가 이겼다! 조용!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일이죠? 예요, 예. 아, 답답하네. 변장은 완벽해. 목표물 감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럴 수가. 저기, 나무가 날 부르는 건가? 거기야. 나? 이리 와. 오케이. 앉아봐. 미안, 이 나무 때문에. 문제가 뭐야? 시험을 망쳐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봐. 우와, 에이네? 공짜는 아니야. 알았어. 우와, 누군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비밀이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이 거대 연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A 모양을 만들면 되죠. 빨간 물감에 찍은 다음에 시험지에 찍으면 끝! 봤지? 완전 쉽다고! 우와! 기억해둬야겠네! 고마워! 어? 내 친구들이다! 저기 가면 A를 받을 수 있어! 비켜봐! 사업이 잘 되는군! 여기 앉아! 여기! 우와! 대박이다! 고마워! 돈도 줘야지! 안녕! 우와! 공짜는 아니야. 고마워. 우와, 피곤해. 잠을 자야 피부가 좋아지는데. 아, 맞다, 맞다. 안대를 써야지. 드디어 지침이다. 아니, 잠깐. 알람을 맞춰야지. 너무 일찍은 말고. 됐다. 인형도 필요해. 야, 너무 부드럽다. 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냉장고로 가볼까? 좋은 생각이 났어. 야식으론 쿠키랑 우유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으악! 무슨 일이지? 침대가 부서진 거야? 절대 못 자겠네. 어떡하지? 아? 웬 풍선이야?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시트만 있으면 돼. 시트 안에 풍선을 넣는 거야. 그럼 에어 매트리스가 되지. 조금만 더 넣으면 끝. 아, 오늘은 푹 잘 수 있겠어. 엄청 편안할 거야. 굿나잇. 우리 이름을 적어야 돼. 잠깐, 내 이름 먼저 쓸 거야. 저리 비켜. 싫어, 내가 먼저야. 저리 비켜. 내가 쓸 거야. 저리 비켜. 뭐야, 누가 너 뽑아준대. 네롱. 오, 우도의 여왕을 뽑네. 우리 이름도 쓰자. 알았어, 가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뽑히면 좋겠다. 펜을 꺼내고 여기 이름을 적어야지. 어, 뭐야? 펜이 안 나와. 오,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여기 바나나. 잠깐, 이게 아닌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번엔 진짜야. 잠깐,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닌데. 와, 이거 정말 오래 걸리겠어. 그래, 알아. 나도 어제 그 에피소드 봤어. 그게 뭐야? 좋아, 가방을 그냥 쏟아야겠어. 잠깐, 이거 주스통이야?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빈 주스통을 약간 잘라낼 거야. 이제 위를 떼어내고 가위로 코너를 잘라. 박스의 반대쪽까지 계속 자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자르면 이렇게 펼쳐져. 주스 박스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분홍색 종이로 덮을게. 뒤집어서 풀을 발라. 전체에 풀을 골고루 발라. 주황색 종이를 붙일 거니까.
이제 핫글루를 쓸 차례야. 풀보다 훨씬 더 튼튼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돌려서 추가해. 핫글루를 더 발라야 돼. 이번엔 끝부분에. 많이 안 발라도 돼. 이 작은 고무줄을 붙일 거야. 이쪽에는 자석 스트립을 붙일 거야. 짜잔! 이제 필통이 완성됐어. 고무줄에 마커를 끼울 수 있어. 포스트잇도 여기에 놓고 자석에는 종이 클립도 붙일 수 있어.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접으면 돼. 안쪽 상자를 먼저 접고 다음에 바깥쪽 상자를 접어. 이제 아까 잘라낸 뚜껑을 덮으면 돼. 내가 만든 것 좀 봐. 응? 이게 뭐야? 열어도 돼? 오, 멋져. 봤지? 이제 필기구를 금방 찾을 수 있어. 이제 내 이름을 적어야지. 됐다. 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 우와, 이렇게 멋진 필통은 본 적이 없어. 안녕, 자스민. 힘들다. 안녕. 또야. 미안. 내가 해볼게. 다 기술이 있어. 내가 풍선 불기 전문가거든. 봤지? 그래. 한 박스나 있는데. 조용히 할걸. 이걸 언제 다 부냐. 시작해보자. 머리가 어지러워. 하지만 자스민을 위해서. 고마워. 누르려던 건 아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걱정 마. 내가 터뜨릴 수 있을 거야. 살았다. 휴, 아슬아슬했어. 우와, 엄청 많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풍선을 천장에 붙이는 거야. 예! 우와, 멋지다. 근데 버티지를 못하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양면 테이프를 써볼까? 내가 잘라줄게. 응, 내가 잡을 테니까. 네가 붙여. 뒷면을 떼서. 자, 해보자. 잘 붙어있을 것 같아. 그러게. 끈도 묶어볼까? 예쁘다. 좋은 생각이야. 나머지도 해볼까? 선물까지. 다 됐다. 서프라이즈. 어머, 고마워라.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